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진실과 거짓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. 그거 알아? 뭐? 사람들이 우리 보고 토끼랑 여우 같다 하더라? 누가?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 다. 그럼 내가 토끼겠네? 오빠가 왜 토끼야? 내가 토끼지. 소리도 가끔 여우 같을 때 있잖아. 내가 언제? 지금도 봐, 여우 같네. 여우 같아? 오빠가 여우처럼 생겼지. 내가 여우 할게. 너가 토끼. 알았어. 그러자. 그러자. 많은 이유로 저를 찾아주시지만 저는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진실을 찾아드리는 게 저의 직업이었지만 진실보다는 지금 제가 믿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보려 합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라이언터 드림.